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두노. 오늘은 특집 국회 파이터즈 편인데 이번에 정치인 멈춰 영상에 50만 뷰를 넘기며 예림이 언니 최고 영상으로 등극하면서 이 영상의 원본과 이 아저씨가 왜 조커 같은 웃음을 지으며 사람 모가지를 따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길래 오늘은 누가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서 무엇이 좀 쪼개는지 사람 대갈 통해 케첩 좀 짜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먼저 첫 번째는 국회폭력의 시조 김금여관이 김두환이야. 김두환은 다들 알다시피 김좌진 장군의 아들로서 소시적 종로를 제패한 2열 갱스터 출신으로 은퇴 후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끓어오르는 피를 주체하지 못했는데 정치깡패 이정재와 국회 로비에서 실제 원터치를 쪼갠 적도 있으며 같은 당 장경근의 국회에서 독탱이를 날리기도 하는 등 시대의 낭만 주먹답게 화려한 전적을 자랑해. 하지만 은퇴 후 김두환의 폭력은 물리보단 화려한 언어폭력이 일품이었는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회부의장이 자신의 발언권을 보장해주지 않자 대갈통 한번 부서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냐는 등 당신 노인만 아니면 척추 접어서 요단강 보내버렸다는 등 하늘 살벌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역시 백미는 똥이나 처먹으라며 국회의장에서 똥물을 부어버린 똥테러 사건으로 하필 앞자리 앉은 새끼들만 억울하게 똥토골라 줬댔지만 그래도 예전같이 관심법 안 쓰고 돌아간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 두 번째는 소림무술과 공중부양의 달인 강달프 강기갑이야. 강기갑은 외모에서도 보이듯 지리산 천왕봉에서 현무신당을 마스터하고 하사는 무술의 달인으로 그가 국회에 떴다 하면 산천초목도 벌벌 떨었다고 해. 하지만 강호에 내려와서는 길을 숨기고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2009년 미디어법 제정 당시 벌어진 국회 구성전에 한나라당이 압도하자 허경영처럼 가짜 공중부양이 아닌 진짜 공중부양을 선보여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는 스위치 뮤직, 골드버그 스피어, 하늘 뒤집기 등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테크니션이기도 한데 더 식사기인 건 집 갔다가 야만의 몽둥이 뽑아서 복귀하면 국회에 있는 사람들 전원 대갈통 다 깨지고 상냄새 맡을 준비하고 있는 게 속 편할 정도야. 하지만 피치컬이 약해 덩치 있는 상대를 만나면 의외로 쉽게 무너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를 한 방에 집어던진 강용섭 의원은 살짝 던졌는데 적초 반대편까지 날아가는 손맛이 일품이었다고 해. 그리고 세 번째는 운명의 유도인인데 한나라당 공천에 불만을 품고 잠입한 유도인이 실전에서는 거의 쓰기 힘들다는 배드대치기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걸 보고 스트리터 파이터류와 캔의 잡기 기술을 모션 캡처했다는 전설적인 인물이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잡기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운명의 인물에게 멱살을 내어준다면 남은 평생을 허리 풀고 살아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야. 네 번째는 조커살인마 강기정인데 이 멈춰 영상에 나온 인물로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화려한 폭력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전라도 광주의 자랑스런 인물이야. 먼저 전과 목록부터 화려한데 1985년 자동차 방화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5년을 받았어. 국회의원 어케 됐노? 국회 데뷔 때부터 전화기로 여성 국회의원의 뚝배기를 작살내버리는 잔인함을 보여주며 시작한 강기정은 조커 사건으로 한방에 국회 최고 킬러 타이틀을 따게 되는데 2008년 행안위 국정감사 대전을 보면 당초 전부터 트래쉬 토크로 기선을 제압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랩배틀이 끝나고 본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바로 상대방의 입을 제압하며 키가를 날려버리는데 그의 화려한 테크닉에 한 덩치 않은 권경석 의원도 꼼짝 못하는 모습이야. 그런데 여기 부분에 권경석 의원이 무슨 말하는지 어렴풋이 들리긴 하는데 쟤는 사람을 죽였어요 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 들려. 쟤는 아님 말고 그렇게 두 명의 한나라 당의원을 사살하며 희스기정으로 불리며 국회를 공포도가니로 만들며 개망나니처럼 다니다 2010년에 또 한나라당 의원을 평소같이 죽방 날려버렸는데 하필 맞은 사람이 왕년에 럭비선수 출신 김성회 의원이었어. 개빡친 김성회 의원은 그대로 따라가서 아구창에 팔콘펀치 날려버렸고 죽방 돌아간 강기정이는 강냉이 나가며 피를 질질 흘리게 돼 럭비선수 출신의 팔콘펀치를 맞고 전의를 상실한 강기정은 개쫄
백수라서 김성미한테 복수는 못하고 애꿎은 책상위를 좁히는 모습은 정국민의 직원을 마렵게 만들었어. 이 정도는 돼야 문크정부 장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마지막은 단체전인데 많은 국회 공성전이 있었지만 그중 최고봉은 2000년대 한나라당 전성기 때 벌어진 미디어법 공성전과 한미 FTA 공성전이었어. 이때 수성의 입장이었던 한나라당은 수장인 그네스토리아를 필두로 다수의 인원을 앞세워 수비를 강화했는데 그래도 인간공성조차를 만들며 들이박는 민주당의 기세도 장난 아니었어. 하지만 물샐틈 없는 수비의 진입조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지고 노장인 강달프도 전장이탈. 여정군 이정희도 사장으로 맞서봤지만 직한 그라운드에 여제 사퇴하세요. 이은재에게 와사발이 걸리며 질질 끌려오게 돼 1차전을 대패하고 돌아간 민주당 측은 다음부턴 수적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무기들을 사용하는데 강직수는 코어템인 야만의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선봉에 나섰고 국회문을 부수기 위해 WWE 세계 챔피언 트리플 H에게 전기톱과 슬래치 해머를 빌려와 문을 부수며 진입에 성공. 전라도 출신 김선동 의원이 어디서 준비한지도 미스테리. 최루탄까지 투척에 성공하며 국회를 폭발시켜버렸으니 이게 그 유명한 최루탄 국회 사건이야. 하지만 이 모든 국회 폭력을 속꿉장난 만들 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김영식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서울시 민주당 시의원으로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부터 사사건건 의정에 참여하며 세상 사람 좋은 척은 다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하지만 당연히 이런 새끼들은 겉과 속이 달라 뒤에서 자산가 송모 씨에게 토지용도 변경에 청탁을 받고 6억의 뇌물을 처먹고 있었는데 더블 통수를 발휘해 돈만 받고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고 차에 피해 미루자 돈준 송 씨가 너 나한테 뇌물 받은 거 다 꼰드르겠다 말해버리니까 송 씨를 조선족 친구 팽 씨에게 살인 청부를 의뢰해 실제로 영화응애를 찍어버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으로 도망간 팽 씨가 덜미가 잡혀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되자 쪽지를 보내 아내랑 자식을 내가 돌봐주겠다며 혹시 잡히게 되면 너는 자살해버리라는 삼중 통수를 쫓이게 되는데 이에 배신감을 느낀 팽 씨가 모든 사실을 다 불어버리고 김영식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면서 국회폭력이 아닌 국회청부살인 사건이라는 최초의 금자탑을 쌓으며 모든 민주당 의원들의 존경을 받게 돼버려 와 진짜 민주당은 레전드야. 이처럼 오늘은 국회폭력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어. 지금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예전 같은 낭만이 없어져버리긴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있었다면 사람 열어 죽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국회의원들끼리만 패지 말고 국민들이 의원들을 패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군침이 딱 도는 상상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